지식경제부의 두 번째 지속 가능 보고서가 지난 8일 발간됐습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속 가능 경영의 동향과 향후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속 가능 보고서는 조직의 경제나 환경, 사회 부문의 활동 성과를 담아 공개하는 것으로 국내 정부기관 중에서는 지경부가 유일하게 발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미래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과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